착한 난 오늘도 너와 함께 Take my card 보다 멋진 모습을 이제 보여줄게 우릴 방해하는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어 저항해도 소용없어 자이버령 조금씩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메카니멀 고! 어. 반다인? 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아이야 블랙미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블랙미러님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넌 혼자야.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아. 아, 누구 없어? 누구 없냐고! 그리폰, 왜? 이거 참, 대장하고 난 서로 손잡고 같은 길을 달렸을 뿐이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좋아. 그럼 내가 갈 곳도 이미 정해졌군. 숙명의 대결! 거기서 반다인! 대장! 아지트에서 빼내온 차원 전송기를 사용해! 방어막 때문에 안 돼! 이 섬에선 작동하지 않을 거야! 뭐야! 안 돼! 멈춰! 넌 도간에 든 쥐야 포기하시지, 반다인! 어떻게 할 거야, 대장? 아무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나 몰라! 설마... 바다 냄새 좋다! 자나,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글쎄, 어떻게 하지? 그나저나 이번 일로 확실해졌군 젤로시아의 다음 목표가 바로 찬이 너라는 게 말이다 연기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젤로시아가 언제 어디서 찬이를 세뇌하려 들지 몰라 우선 이 섬을 나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 프랭클린 박사님! 다돌! 먼저 다비와 다나의 고향인 미지의 마을로 가자! 알겠어요, 찬이 형! 어디든 마음껏 도망쳐보렴
자, 괜찮으냐? 자, 내가 도와주마. 저건... 어? 예. 여긴 어디지? 여긴 이름 없는 마을이야. 우리 마을은 저 너머에 있어. 저 너머에 있어. 그래, 다돌이 제대로 찾아왔네. 나천. 나는 영원한 암흑이자 어둠이여, 이 세상을 절망으로 물들이는 블랙미러다, 리안. 네. 이소벨. 네. 너희의 메커니즘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왔다. 지금까지 이런 서로 없었던 걸로 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잘 부탁해. 남은 메커니멀은 앞으로 6대. 나참과 도깨비단을 세뇌시키면 모두 우리 차지다. 과거의 신이자 궁극의 메커니멀인 메가드래곤을 손에 넣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그... 드디어 우리의 힘과 이름을 널리 떨칠 때가 왔다. 모든 것은 블랙미러님을 위해. 머지않아 온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블루랜드의 모든 국민은 들어라. 난 블랙미러의 이소벨이다. 블루랜드의 여왕을 비롯해 모든 국민에게 고한다. 트라이포스는 이제 곧 블랙미러 차지가 될 것이다. 또 만약 저항한다면 트라이포스는 온통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소벨. 현명한 레드홀의 국왕과 온 국민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헛된 저항은 그만두고 지금 바로 항복하라. 반복한다. 난 블랙미러의 리안이다. 레드홀의 국왕과 모든 국민에게 고한다. 트라이포스는 이제 곧 블랙미러의 체지가 될 것이다. 헛된 저항은 그만두고 지금 바로 항복하라. 정신 차려, 리안! 나, 리안 맞아. 블랙미러의 포로가 되었구나. 내 탓이다. 내가 블랙미러의 위협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모두 잘 들어라. 저항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순순히 우리 블랙미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음껏 기여해주마. 이제 블랙미러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가? 우리한테 맞설 힘이 없어. 어떻게 하지? 블랙미러 녀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자네 이제 어떡해? 막아야지. 블랙미러가 마음대로 하도록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어. 우선 리안과 이소벨 그리고 반다인을 구해야 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텐 메카니멀이 겨우 6대뿐이다. 무턱대고 배틀을 하다 남은 6대마저 빼앗기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 세계를 블랙미러의 손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야잖아. 이럴 땐 몸을 숨기고 6대의 메카니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게다. 프레클린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그럼 이소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씀이세요? 찬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 이소벨은 프랭클린 박사님의 딸이야. 지금 가장 힘든 분은 박사님이시라고. 박사님... 그래, 맞아. 죄송해요, 박사님. 아니, 괜찮다. 느껴진다. 어? 나의 반쪽이 가까이에 있다. 뭐? 그리폰이? 오빠가 알려준 주소를 보면 이 근처인데. 어?
혹시 이 집 아니야?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 반다인의 원래 이름이 김지훈이었지? 틀림없어, 여기야. 누구세요? 저기, 여기가 반다... 아니, 지훈이네 집인가요? 실례합니다. 혹시 우리 지훈이 친구들이니? 네? 아,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야 할지... 일단 들어오렴. 아니요, 괜찮아요. 주희야, 얼떨결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그냥 반다인의 집이 어딘지 알아내기만 하자고 얘기했었잖아. 아는 수 없었는걸. 갑자기 끌고 들어오시는데 어떡해. 아무튼 어떤 질문을 하시든 트라이포스에 대한 건 절대 비밀이야. 물론 메카니멀에 대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려도 믿으시지도 않을걸? 와줘서 고맙구나.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땐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면 돼. 자, 잘 먹겠습니다. 자, 너희도 잘 먹겠습니다. 부탁이야. 우리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얘기해 주겠니? 반다인! 어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한테 고맙단 인사 받을 일은 하지 않았어. 근데 젤로시아가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았는데 괜찮았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 있어! 넌 나하고 같은 지구인이니까! 대체 언제까지 블랙미러의 부하 노릇을 할 거지? 이젠 그만 눈을 뜨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기는! 젤로시아가 이젠 필요 없다면서 반다인을 내쫓았단 말이야! 뭐? 뭐야? 그럼 이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거네! 서로 힘을 합쳐서 블랙미러를 쓰러뜨리면 되겠다! 그리폰이 말한 것처럼 넌 아무것도 몰라. 뭐? 넌 늘 내 앞을 가로막았지. 파이널 어빌리티 거대한 검이여! 투랜드 슬래시! 파이널 어빌리티 얼음의 칼! 부자는 쏘아드! 가라 엠마! 그때 타라토스로 돌아왔다! 오늘은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 이 말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난 더 이상 블랙미러의 반다인이 아니야. 한 사람의 테이머로서 라이벌인 나찬, 너에게 배틀을 신청한다. 반다인? 알겠어.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야. 누가 이기든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하자. 좋지. 오빠,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될까? 이건 찬과 반다인의 결투야. 우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셋업! 메카드! 날 위해 싸워라, 그리폰! 메카니멀! 고!
재림판! 내게 맡겨라! 저흰 지훈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몰라요. 그래.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거리에서 그 아이를 본 것 같았거든. 밤이었는데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그 애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지. 붐비는 거리에서? 그 녀석 트라이푸스로 갔던 게 아니었나? 트라이 뭐라고? 아니요, 그게... 뭔 말이야? 얘들아, 너희 알고 있는 거지? 지훈이는 지금 어디 있니? 부탁이야, 제발 알려줘. 아니요, 정말로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만 실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같이 가줘, 얘야! 자나, 빨리 반다인을 데리고 돌아와! 어둠의 흔들림! 지옥의 파도! 위험했어. 간다! 어둠의 병사들! 머미 트러퍼! 나와라, 나의 정예 부대여! 피라미는 몇 마리가 모이든 피라미 모조리 해치워주겠어! 가자! 이봐, 대장! 어둠의 빔이여. 블랙빔! 한 방에 끝내지, 저기. 반다인! 블랙미러의 세뇌 때문에 넌 기억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마그마여 숨차라! 마그마 크래쉬! 멸망하라! 잘 생각해봐! 아빠랑 친구들이랑! 시끄러워! 배틀에 집중해! 파이널 어빌리티! 엄마도 계시잖아! 이봐, 대장!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걸로 끝을 내자! 파이널 어빌리티! 피라미디어 나타나라! 브릭 브라이크! 메가테릭스! 스피크스에게 브레임을 줘! 그리포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응? 뭐?
내가 원하는 건 반다인 바로 너야. 네가 졌으니까 이젠 약속해줘. 나와 함께 블랙미러를 쓰러뜨리겠다고. 그리고 우리 함께 지구로 돌아가자. 싫어. 어? 왜 싫은데? 이제 블랙미러의 세뇌는 풀렸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린 같은 편이 된 거잖아. 함께 블랙미러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반다인. 오빠, 왠지 반다인의 말투가 변한 것 같지 않아? 저게 반다인의 원래 성격인 걸까? 트라이포스라고 했나? 난 이 세계로 멋대로 끌려와 세뇌까지 당했다고. 따지고 보면 난 피해자야. 그런데 내가 왜 이 세계를 구해야 하는 거지? 정 그렇게 블랙미러를 쓰러뜨리고 싶다면 너 혼자서 해. 난 먼저 돌아가겠어. 잠깐만!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건 바로 너잖아. 3, 2, 1, 출발! 어떡해! 정말로 혼자 돌아갔네! 안다, 이 녀석 너무하잖아! 괜찮아! 난 같은 지구인인 반다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트라이포스로 다시 온 거니까. 반다인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으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반다인 그 녀석 그리폰까지 가져가 버렸는걸! 스핑크스랑 합치하지 못하면 블랙미러한테 이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 그 아이 말이 맞아. 젤로시아! 너무 멋진 척하는 거 아니니 꼬마야? 눈에 거슬려 못 빠지겠어. 자라! 안 돼! 꼬마야, 널 세뇌시켜주마. 도깨비단의 메카드 배틀 강좌! 배틀을 하려면 메카니몰을 친구로 만들어야 해. 테이밍이라고 하지. 배지 메카들을 메카니몰에 대고 테이밍 온! 이라고 외쳐봐. 테이밍 온! 메카니몰을 얻었으니 이제 배틀을 할 수 있어. 메카들을 3장 던져봐. 그걸 셋업이라고 해. 셋업 메카! 이제 메카니몰을 던져. 메카니몰 고! 메카니몰이 변신했으니 메카들로 겨루면 돼. 마지막 메카들을 쓸 때는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는 거야. 그게 뭐야? 마지막 기술이라는 뜻이야. 아, 파이널 어빌리티!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이제 우리와 배틀하자! 마침내 선택받은 아이로서 눈을 뗀 건가? 날 꽤 즐겁게 해주는구나, 꼬마야. 넌 세뇌하지 않겠어. 배틀로얄을 벌이는 거다! 어느 한쪽의 메카니멀을 남김없이 다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거지. 친구들과 싸우게 만들다니! 이런 싸움 내가 반드시 끝내겠어! 너무 불리해. 이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릴 순 없다고. 부탁이야! 찬이의 힘이 되어줘! 터닝 메카드 다음 이야기! 배틀로얄! 메카니멀 고!